그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네팔에서 온 건비루예요. 우와. 저는 악덕 사장님을 고발하려고 해요. 사장님은 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검사하고 문자가 오면 자기가 먼저 확인해요. 왜 그러지? 어? 제 SNS도 이메일도 열어봐요. 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통장도 다 뒤집니다. 왜 그래? 그 변호사 불러야지. 사장님의 정체는 제 아내예요. 아. 제 아내예요. 아. 어쩐지 고소를 안 하더라. 어쩐지 고소 못해. 제가 가게에 출근하면 아내는 집에서 CCTV로 저를 감시해요. 그 정도예요? CCTV? 하지도 않아요. 무슨 사람 하신가? 릴릴릴. 너 지금 여자 손님한테 끼부렸지? 아까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자리 없던데 일 안 하고 어디에서 누구랑 뭐 했어? 빨리 불어! 30분. 이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들도 우리 아내를 싫어해요. 친구들. 왜냐면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놀면 아내가 저승사자처럼 짠 나타나요. 어우, 저승사자. 무속하고 일만 시키는 아내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헬프미,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강남도 한국에 온 지 꽤 됐잖아요. 꽤 됐죠. 예, 한국 여자랑 사귄 적이 있을 거예요. 아, 많았죠, 네. 많았죠. 제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아, 본인이 제가 완전 집착하는 스타일. 완전 집착. 막 핸드폰 보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아가지고. 뭐, 바람 필까봐. 왜? 아, 바람을 왜 피워? 본인이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네. 이유가 있나 보죠. 모르는 이유가. 자신감. 그런 자신감. 그래. 맞아요. 하이킹. 아, 빨개져. 아, 그런 거 아닌데. 노비는 한국에 왔을 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응, 영화 배우 같은. 인기 많았었어요. 그 중에 한 명 아이돌이었지. 오. 오, 이거 무슨. 노빈과 아이돌이라 나왔어요. 야, 근데 무서워. 잠깐만, 앉아봐. 얘네들은 되게 솔직하고 이게 너무 좋다. 아이돌이었지 않을까? 여기서 또 어떻게 알았어? 우리나라 24시간 내내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왔고요. 네, 현재 15년째 살고 있고요. 한국에서 결혼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네. 저희가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예요? 예, 일단 제 SNS 또 휴대폰 비밀번호 또는 카톡 뭐 이런 거 다 등장까지 다 찢어보여요. 그런 뿐만 아니고 CCTV를 보면서 어디 가는 것까지 24시간 다 보고 새벽까지 가게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전화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전화 오면 대신에 전화 받아가지고 이 시간에 이분한테 전화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끊겨버리고. 아, 진짜? 못 믿겠어요. 아, 그렇게까지. 아내분이 그러면 계속 24시간 이렇게 CC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니까. 전화한 적 있어요? 아, 그런 건 없는데요. 네, 유학생으로 올 때. 한국말 사랑하는 외국인 모임 회장이에요, 제가. 한국말 사랑하는 외국인. 외국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가게로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인맥을 관리하려면 여기서만 먹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분양 분양 보다 또 2차로 내가 따라가요. 2차로 따라가면 딱 나가자마자 어디 가요? 누구랑 가요? 이러면서 전화로 오니까. 2차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인맥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인맥 관리.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인맥 관리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분이 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사장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주부입니다. 아, 집에만 있어요, 아내분은? 저를 일시키는 사장님이죠.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랐네. 와. 제가 보기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편이 여기에 사연 올리고 이렇게 할 때 뭐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어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혼자 살아야지 왜 결혼을 하는지. 아니 근데 그게 감시는 안 하죠. 근데 다른 와이프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셔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부 간에 좀 비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제 것도 다 오픈하고.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2년 전에 건비르가 그 아침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6시까지. 그래서 원래 몇 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게는 2시에 끝나요. 그럼 못해도 3시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예예예. 예, 예, 네, 그렇죠. 예. 갑자기 화나셨어요. 그럼요. 누구랑 있었냐 이랬더니 그냥 뭐 아는 형이랑 있었다고. 근데 좀 안 좋은 거예요. 여자는 왜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차피 그 다음날 제가 가게에 일하러 가는 날이어서 가서 CCTV를 돌려봤죠. 아, 무섭다. 근데 여자랑 6시까지 그것도 단 둘이서 가게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짓말했다. 네, 거짓말한 것도 있고. 잘못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휴대폰에 CCTV를 그날부터 깔은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하기에 제가 변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친한 누나가 계시는데 친한 누나 소개팅으로 시켜드렸어요. 소개팅 하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네. 그게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둘이 와서 가게에서 먹고 그다음에 또 둘이 싸우면서 가버린가 봐요. 그 아는 형님이 가버리시고 누나가 남아 있으니까 저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주는 거죠. 5분 전에 것만 CCTV를 보지 그 전에부터 있던 거는 못 본 거지. 아, 그 누구 있는 건 형님이 있었던 것도 못 보고 있었고 그런 거는 안 보고. 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전화 올 때 아는 누나랑 지금 술 마셔 그러면 또 의심병 엄청나게 그거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바로 또 달려올까 봐. 약간 성의의 거짓말. 네, 성의의 거짓말.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연애할 때부터 당구장에 있을 때 어때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구장에 와버렸어요. 당구 치고 싶었나 보죠. 그러네요. 근데 와서 거기서 완전히 난리가 치고 갔어요. 왜요? 왜요? 여기는 이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 몇 분 동안 전화 오는데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그 당구장에 왔는데 친구들도 되게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물편하고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집에 가고 또 한 달 동안 안 만나고 이런 거 의심하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당구장에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전화를 안 받아서. 네. 네. 그래서 의심이 갔구나. 전화 안 받으면 막 화가 막 나요. 네, 전화는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게임하면 그 집중돼버려가지고 전화가 없어요, 머리 안에.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게임하면 남자는 그냥 거기에 몰입돼버려요. 알았죠? 아니에요. 갈 때도 있잖아요. 그 핸드폰 게임 하다가 화장실 절대 안 가. 게임 무조건 이겨. 무조건 화장실 안 가요. 근데 여자로서도 남자 연락 안 듣는 거 솔직히 조금 속상해요. 당구 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얘기를 했잖아. 당구 끝날 때쯤 되면도 다시 전화해야죠. 근데 사기라니 전에 왔잖아. 끝나기 전에. 아까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이 되게 좀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요. 네, 아내분이 혹시 다른 사건이 있었었는지. 또 다른 평상시에도 사건이... 술을 되게 좋아해요. 거의 뭐 365일 술을 먹으니까 술을 왜 먹으면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전화도 좀 자주 걸고. 야, 365일 술 마셔요? 건비를? 물론 술은 좋아해요. 네, 술은 좋아하는데 저는 또 술은 5살 때부터 마셨어요. 5살 때부터 마셨어요. 네? 저희가 5살이요? 15살은 5살이요? 그냥 5살? 이유식할 텐데. 집에 엄마 아빠가 뭐 하고 있고 저희가 방해하면 그 70도짜리 술을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 헬로헤노하고 잤거든요. 70도요? 네. 늘 술로 마시면 소주 4병에다가 1만cc 정도 마셔도 아무리 짓도 않아요. 우와. 소주 4병에 1만cc 맥주. 네, 맥주 1만cc요? 예, 괜찮아요. 1만cc가 들어가요? 잘 드시네요. 네. 그리고 와이프는 제가 술 마시는 거 다 봤어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나가고 이런 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마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혀 사고를 치거나 술 먹고 막 완전히 흐트러져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네.
클럽에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가요. 결혼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였어요. 뭐요? 다섯 번. 일주일에 다섯 번. 결혼 초기에는? 그런데, 예, 연애 때. 이건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아니, 결혼해서 어느 이상하다. 여자가 남편을 클럽에 그건, 보내준 그건 여자가 그러네. 어딨어요? 맞네요. 저는 제가 저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아니, 가게를 하는데 어떻게 클럽에 가요? 끝나고 가요? 네. 두 시에 끝나고. 아니, 어떻게 세 번씩 가요? 야, 이거 안 해봐. 네. 들으니까 이해된다. 네, 세 번씩은 아니고요. 네. 금토일날 가끔씩 가요. 금토일날 세 번을 금토일 가는 이유는 제가 네팔에서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클럽으로 했어요. 클럽을 갔다 빨라. 아니라 클럽을 운영했다고요? 아, 네, 클럽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가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네, 저는 그 클럽에서 와이프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데리고 가면서 보여줬어요. 제가 어떻게 노는 사람인지. 저는 또 나트도 치고 포켓볼 하고 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술통하는 게 좋거든요. 이해가는 게 해외에서 클럽 가면은 전혀 그렇게 막 여자 고시려고 그런 걸 그런 이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악이 좋아해서 그렇게 막 그냥 놀고 싶어서. 근데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쵸? 우리나라의 네. 클럽은 술도 마시고 마음에 들면 부부비비도 하고 부부비비도 하고. 뭐요? 뭐요? 부부비비. 클럽이 나잖아, 클럽. 왜 구라투라고 그러지, 왜 구라투? 아니,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 그런 클럽을 막 이렇게 조금. 클럽, 클럽. 남녀가 이렇게 눈이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목적으로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가면 10명,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가요. 네, 그리고 근데 저기 홍대 클럽 같은 경우는 사장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야~ 다 동생들이고 쟤네들도 이제 끝나고 우리 가게 와서 또 먹고 가게 와 있는 이 외국인 동생들은 나를 기다려요. 같이 클럽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가게 끝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클럽 가면 분명히 쫓아올 것 같은데. 제가 전화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클럽에 등장할 때도 있어요. 따단. 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막 여러 번 걸었는데 전화는 계속 안 받는 거예요. 한 20번 정도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받아요. 받았는데 막 주변에 막 여자랑 남자랑 예, 엄청 막 시끄럽게 떠들고 끊었어요. 그래서 또 걸었는데 또 전화는 받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번쯤 그렇게 반복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받았는데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옷 입고 택시 타고 홍대를 막 이제 찾으러 다녔죠. 아, 찾았어요. 다 뒤졌구나. 그런데 이제 전화를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딱 가갖고 했더니 막 친구들하고 막 술 먹으면서 리듬에 음악 타면서 막 맥주 마시면서 왔어 막 이러면서 아니요 왔어 안 했어요. 자기가 막 더 화를 내면서 여기 왜 왔냐고 미쳤냐면서 막 그러길래 지금 밖에 나가서 둘이 싸우다가 남편은 집에 가고 저는 정말 막 집에 같이 가기 너무 싫은 거 너무 화가 나서 들어갔어요 다시 그래서 테이블 잡았어요 바로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그냥 좀 화 좀 삭히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응. 여러 친구들한테 놀고 있는데 여기다가 넣으니까 둘린가 봐요 그게. 알아서 둘렸다. 받아진 거야. 그런... 와이프 입장에서는 얘는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안 말을 했다. 말을 안 한 걸로. 네. 그거는 세 번이나 안 때렸으니까. 그래도 말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보면 좀 따뜻하게 항상 와이프 말 잘 듣고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좀 차가워요. 말투도 아, 조금. 차가워요? 네, 말투도. 싸우고 이럴 때 말 거칠게 하고 막 이래요? 네, 아기를 갔는데 뭐 잘 안 됐는데 뭐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민한 문제죠. 아니 남편이 그건 좀 너무 심한 말 하신 거 아니에요? 말 실수는 제가 한 것 같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직접 하고 감시하고. 더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게 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잘못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지금 네. 저기 아까 언니 나와 계시잖아요. 네. 언니한테 한번 좀 객관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 둘이 싸울 때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지켜봤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진짜 똑같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옆에서 있다 보면 진짜 불안해요. 막 너무 불안해서 이거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예, 막 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예. 막 건드려요, 서로? 아, 서로 이게 말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예를 들면 어떻게 뭐 말하는 욕을 어떻게 시원하게?
어떤 일들로 주로 싸워요? 싸우면? 건비리가 소식을 해요. 소식? 예, 소식을 하는데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제 동생이 막 숟가락을 갖다가 손에 지켜주고 막 억지로 먹으라고 이렇게 그걸 음식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밖에 나가서 술은 잘 처먹으면서 밥을 안 처먹냐?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비례가 이 미친 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싸워요. 아, 너무 상상해봤다. 당연히 사실 욕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그치. 원래. 그죠, 그죠, 그죠. 네. 욕을 뭐 근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는 94년도부터 우리 집 자체가 한국인 숙소하고 한국 음식점이요 원래. 아, 그러니까 94년도부터 그때, 배웠구나. 예, 그때 당시에는 산악인 형들이 많이 왔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집에서 거기 먹고 등반하러 많이 들어오니까 먹고 자고 하니까 그 형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대가리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대가리 좋아. 저는 나는 아 나는 내 머리 엄청나게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가리 좋아 이거.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과학당 다닐 때도 쌤한테 제가 전화하면서 저 오늘 대가리 너무 아파가지고 못 한다고. 바로 응용.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정상적인 부부라면은 뭐 물론 싸울 수는 있는데 싸우면서 이 미친 게 이런 미친 뭐 야이 뭐 이렇게는 부부끼리는 사실 안 싸우거든요. 맞아요. 내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이렇게 아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울하다는 게 우울한 게 너무 우울한 게 있는데 나는 컴다운 시키려고 10분만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내가 TV를 켜면 그 리모컨으로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지금 바로 얘기로 해야 되거든요. 바로 풀어야 되는 사람 성질이 그 가끔씩이나 내가 딴 방으로 가버리면 그 방 문도 부셔버리고 문도 부셔버리고 문도 부셔요. 아니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원래 경제선수였어요. 이 정도면 분노 조절 잘했는데 화가 나면 저는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고 곰비르가 어느 날은 내일 얘기하자 그래서 기다려준 적도 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 막 계속 회피만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없고. 막 그래서 한 3주까지도 얘기 안 하고 지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완전 막 살판 나서 늦게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야. 보통 남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약간 네, 싸울 때는 네, 그렇죠. 싸울 때는 더 큰 상처를 줄까 봐. 3주간 끌었던 거는 좀 편하게 놀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3주는 약간 3주는 제가 좀 변하게 놀았어요. 예. 약간 일부러 싸우신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는 아닌데 듣게 푼 거지 일부러. 오토바이 운전은 무슨 얘기예요? 구청에다가 무슨 외국인 뭐 서로 때를 갔거든요. 근데 서로 떼가지고 왔는데 뭔가 잘못했는 거에 대한 제가 와이프한테 한국에 대한 그 잘못했는 거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머리에다가 그 헬멧에다가 막 때리는 거 이건 아니라고. 아니 근데 그쵸, 뭐 왼손은 운전하는 사람을 앞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성격 장난 아니다. 그냥 사람 뒤통수를 막 이렇게 때린 거야? 운전하고 있는데. 아, 되게 얼굴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1200cc?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둘이 하다가 내가 이렇게 쳤는데 선글라스 쓰고 있는데 알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고글이 고글이. 네. 아, 너무 고글. 재밌다. 네, 고글. 아니 차영근 말씀대로 두 분 네. 정말 똑같네요. 네. 네. 이게 때릴 수 있나 운전하는 거? 이제 주인공이 지인이 함께 나왔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고민이 이해가 돼요? 100%. 고민이에요. 아 너무하다 예, 부인이? 공감합니다. 전화가 같이 있을 때 되게 많이 오나 봐요. 그죠? 엄청 옵니다. 간섭이 너무 심해요. 거의 10분에 한 번씩 사라져요. 미안 그러고 사라져요. 한참 후에 와요. 그럼 끊기잖아. 흐름이 끊기잖아. 친구들인 저희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본인은 얼마나 할까? 아이, 그럼요. 아니 그럼요. 근데 아내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작업을 하는 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클럽 가면 정말 건비는 아재처럼 춤만 춥니다 정말. 아 10분 만에 왜 전화를 해요? 10분, 20분.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근데 그건 왜 전화하는 거예요? 용건이 있어서 하는 걸 거예요. 10분마다 용건이 있어요? 10분마다 용건이 생겨? 아니 그냥 안에 나왔으니까 탁 터놓고 얘기해봐요. 네. 그 속마음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렇게 계속 노는 게 약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자기는 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놀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언제 들어올 거야? 아, 나 좀 이따 들어갈게. 알았어. 끊고 10분 있다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있고 많이 줄였어요. 아니 그 옆에 분들도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콤비르 가게로 자주 놀러 가서 친해졌어요. 같이 클럽도 갑니까? 네, 물론이죠.
금요일 되면 춤추고 싶어서 가게 가서 기다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외국인 여자 입장이라서 혼자 가면 좀 무섭잖아요. 그렇지. 근데 삼촌도 나이 많고 좀 믿음직하고 그래서. 그리고 아는 사람 너무 많아서 같이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기 아내분도 본 적 있으면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와이프? 물론 봤죠. 가게에서 많이 봤어요. 네. 조금 야? 그러면 같이 놀러 갔던 거 뭐 이런 거 별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신경이 쓰여요, 아내 옆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먼저 오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잘 놀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이고. 지금 이게 좀 애매한 게 뭐 아마 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약간 그냥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보면은 여자 동생들하고 같이 놀러 가는 건 조금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게 그렇죠. 느껴질 수가 있죠. 아내 입장이 좀 이해가 되죠, 이거. 남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은 동생들이 많고. 아니 근데 좀 클럽을 좀 줄이면 네. 좀 그 좀 줄이실 것 같은데 부인도 좀 줄이면 안 돼요? 클럽하고 술로 줄이면 네. 이 경제력은 어떻게 하려고요? 맨날 돈돈돈이라고 그러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 안 마시고 싶고 클럽에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제가 지금 네팔에서 오기 때문에 더욱 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만 나는 이 가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돈 해요? 어떤 식으로? 이만큼밖에 안 갖고 오고 저만큼밖에 안 갖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시지만 지금 경제 되게 안 좋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알바하는 거 돈으로 그 내가 액수를 딱 주는 거는 그거는 내가 꼬박꼬박 주거든요. 대단하시다. 아니, 책임감이네요. 저기 아내분은 일을 원래 안 하셨어요? 예, 지금은 주부로. 3년 전까지도 저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몇 번 했다가 네, 실패를 해서 뭐 그러니까 몸도 이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막 많이 사치하거나 이런 편이 아니라서 5년 정도 모아갖고 이만큼 모았다 하고 보여줬더니 왜 이거밖에 못 모았냐고. 근데 제가 볼 땐 남편이 더 돈돈하는 것 같아요. 네, 저로서는 좀 억울해요. 아내분은 남편분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그냥 외국 사람인데 주변에 친구들도 되게 많고 사교성도 되게 좋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사교성을 줬다고 아까 하셨는데 클럽 가는 거를 싫어하다고 또. 네, 그래도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면 뭐해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완전 불편하게 보내주시니까. 보내고 쫓아가고 타고 가면 집에 가면 막 때리고 이러는데. 진짜 장하고. 그러면은. 남편은 제가 SNS에 부자마자 제 이상이라서 제가 이제 자고 그러고 이렇게 사귀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사귀고 데이트할 때 제가 또 계속 클럽 얘기 나오는 클럽 좋아가지고 클럽에서 놀다가 이제 자다 보니까 8시간 동안 제가 전화를 안 받는 게 데이트로 신청하고 자 이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데 이 친구는 와서 우리 집 옆에 커피숍에서 8시간 동안 기다리고 8시? 화가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너무 시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기다리면서 또 얘기하다가 이런 배려심이 있는 친구구나. 그리고 나를 기다려줄 줄 아는구나. 네. 걱정이네요. 맨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감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꾸준히 갖고는 있는데 아내가 조금 나를 감시하고 직접 하는 거 좀 줄였으면 하는 걸 고민하고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근데 그걸 맨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끔 맨날 봐요. 보통 모두가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 그걸 굳이 안 하죠. 다 공유하면은 힘들어요. 약간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원하는 거 딱 하나씩만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와이프의 친구들한테 나는 외국인이랑 결혼해도 이 정도 산다는 거 보여줄 수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나는 이런 데 살고 쟤는 어느 데 살고 이런 차 갖고 다니고 그 경제를 똑같이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만두 이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그 강 건너에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적당히 있거든요. 그거는 나는 평생 끝까지 가는 거고 사랑한다고 얘기할게요. 내가 사랑해. 멋지다. 뭐 원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저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둘 다 막내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약간 자기밖에 모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내분도 그러세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덜,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서로 좀 말할 때 좀 조심하게 해주고 좀 부드럽게 해주면 저도 말할 때 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먼저 바뀌길 바라지 말고 본인부터 바뀌어야 바뀐다고 이게... 두 분도 바뀌어야 돼, 두 분. 사실 우리 남편한테 있어서는 여기가 낯선 땅이잖아요. 외국 땅이잖아요, 사실. 남편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직 아내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안쓰럽고 막 이러겠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활발한 성격 때문에 맞아. 외국 땅에 와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남편한테 좀 더 자유를 주고 남편은 아내한테 부드러움을 줘서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뭐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일단 고민인지 아닌지 버튼 눌러주세요. 근데 둘 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가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좀 풀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빨리 뭔가 그런 달콤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로비? 제가 아까 말했는데 서로 이렇게 고집을 너무 세서 문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고민. 너무 고민이다. 고민이다. 네, 저는 고민 아니라고 선택했는데 그 말이 있어요. 남자는 사실은 애기다. 조금만 기다리면 완전 좋은 남편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직 애기다. 이렇게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남편한테. 그래요. 유일한 가족이니까, 내분이 네. 진짜. 이 고민의 주인공 사연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내도 남편한테 뭐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직접 한번 말씀하세요. 자기야 한번 하세요. 자기야 오빠 아니면 여보. 여보. 뭐. 여보죠. 자기야라고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아 진짜? 한번 해봐요. 그 말이 왜 안 나오고? 자기야가 안 나오나? 직접. 자기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기야. 자기야. 우리 이제 맨날 이제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이제 그러는데 서로 이제 성질도 조금 죽이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예쁜 애기도 낳고.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부탁합니다. 네, 자, 100표 넘어갔나요? 나한테 왜 그래요? 과연? 자, 행복하시죠?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보가 무서워요가 이것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혼자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드네요. 결론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외국 분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떡국 한 그릇 먹고 행복하세요. 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